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초보자도 쉽게 만화 그리기 만화쌤 웅쌤입니다. 오늘은 여자, 남자 캐릭터들의 몸을 활용해 쉽게 만화 그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화는 정지된 그림 여러 장을 그려 만화책을 읽은 독자가 캐릭터가 움직이고 있네 라며 착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화 캐릭터들은 계속 움직여줘야 됩니다. 정적인 그림보다 동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몸을 그릴 수 있어야겠죠? 자, 저번 시간에 그렸던 캐릭터 콘티를 이 부분만 따로 떼서 조금 더 크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이 걸어가면서 대화를 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그려주겠습니다. 원, 세 개를 그려줍니다. 하나, 둘, 세 개. 마찬가지. 하나, 둘, 세 개. 이쪽은 남자 캐릭터, 여자 캐릭터입니다. 중심선을 각각 나누어 주시고요. 첫 번째 얼굴. 얼굴은 좀 스피드하게, 우리 배웠으니까요. 좀 빨리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몸을 그릴 건데요. 두 번째 칸에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사각형 그릴 때 조금 길게 그려주시고요. 사각형과 얼굴을 이어주는 목을 짧게 그려주겠습니다. 왼쪽 꼭지점, 오른쪽 꼭지점에 작은 원을 그려주시고요. 여기 사각형 밑에 삼각형으로 우리 팬티 라인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세 번째 칸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사각형을 그려주는 거죠. 그리고 끝부분에 반원을 그려 발 느낌 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손입니다. 손은 길게 그려주시고요. 원으로 손을 그려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귀여운 3등신 캐릭터인데요.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걸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그려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수정을 해줘야겠죠. 어디를 고쳐줄 거냐면 바로 이 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자, 이쪽에서 대각선으로 방향으로, 그리고 발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는 거죠. 사선으로. 그리고 이쪽은 안쪽으로 슉 들어갔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살짝 꺾임을 주고 명암으로 발 뒤쪽을 느낌을 주는 거죠. 자, 이번엔 손입니다. 손은 이 왼쪽 선을 앞으로 내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어깨에서 이렇게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손을 그릴 때인데 엄지손가락만 따로 띈다는 느낌으로 해주고 여기 이렇게 손가락들을 하나로 합쳐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선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번에 오른쪽 손입니다. 오른쪽 손은 약간 뒤쪽으로 빼고 있다는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얇고 짧게, 마찬가지 손은 엄지손가락만 살짝, 그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그려줍니다. 여자 캐릭터로 그려볼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칸에 사각형을 그려줘야겠죠? 그리고 그 사각형 위와 머리와 몸을 연결시켜 주시고요. 두 번째 칸 밑에 팬티 라인 삼각형 모양으로, 그리고 이거는 바로 그냥 걸어가는 느낌으로 그려줄게요. 왼쪽 발이 사선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해주시고요. 마찬가지 사각형 느낌 나게 발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무릎을 굽힌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리고 한번 접어주고요. 발도 이렇게 해서 살짝 명암으로 표현해 줄게요. 자, 이번엔 손입니다.
손은 나간 발 반대 손으로 이쪽에서 그려줄 거예요. 이쪽에서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고 손을 그려줄 거니까 지우개로 지운 후에 엄지손가락 살짝 튀어나온다는 느낌으로 자세히 한번 다시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려주고 손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큰 틀을 그렸으면 여기에다가 캐릭터들의 옷을 한번 입혀볼게요. 살짝 지워줄게요. 자, 지우개 가루도 지워주시고요. 자, 남자 먼저 옷을 그려볼게요. 단순하게 할 겁니다. 자, 목을 그렸으면 V자 느낌 나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목 뒤쪽에서 카라티 입었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어깨는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반팔로 이 정도 잘라주겠습니다.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겨드랑이로 갔다가 위에 카라티를 바지에 집어넣었다는 느낌으로 여기 부분을 약간 볼록 튀어나오게 해서 이렇게 반듯하게 가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어깨를 내려주고 반팔 만들어주고 겨드랑이에서 아래 방향으로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겠습니다. 옷주름은 단순하게 하셔도 됩니다. 바지는 여기에서 고관절 부분에서 쭉 내려와서 바지단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쭉 내려주시고요. 조금 더 해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 지퍼 자국, 지퍼 있죠? 지퍼만 쓸 느낌 살짝. 그리고 포켓 살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은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도 마찬가지 포켓 작게. 아, 발을 안 그렸네요. 발도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여기 발도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고 싶다 그러면 이쪽 뒤쪽에 있는 발을 입금으로 음영 표시를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손은 빨리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여자아이 옷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마찬가지 카라티 입은 느낌으로 목을 그려주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어깨 가볍게 내려와서 반팔 느낌 나게. 그리고 손 내려와서 손. 자, 여자는 약간 남자랑 좀 다르게 저는 멜빵 치마를 입었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가로선을 그려주고 약간 앞치마 느낌 나게 여기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모양을 내준다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원을 그려서 삐끔.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포켓 살짝만 그려줄까요? 치마를 그려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치마 주름도 살짝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자, 다리 내려주시고요. 발. 그 다음에 이것도 빗금으로 살짝 명암 표시. 그리고 이 아이들이 걸어가고 있는 배경은 단순합니다. 이렇게 대각선만 추가해주면 됩니다. 여기는 벽이고요. 여기는 바닥입니다. 조금 더 분리시켜줄까요? 이런 식으로 남자, 여자 몸을 그려보았습니다. 방금 그린 남녀 캐릭터는 바로 이 두 번째 칸에 수정할 거고요. 이 첫 번째 칸도 조금 수정해 주겠습니다. 이 첫 번째 칸 여자 캐릭터가 배고파라고 하는데 배고프다는 느낌이 조금 덜 드는 것 같아서 대사와 맞는 동작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몸만 살짝 지우고요. 사각형 아까 했죠? 사각형을 그려주시고요. 목, 그다음에 어깨. 이 왼쪽 선은 배꼽 위에 올릴 거고요.
오른쪽 손은 입을 향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니은을 쓴다는 느낌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좀 딱딱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타원형으로 우리 장갑 있죠? 장갑 그리듯이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조금 느낌이상 느낌을 좀 더 내주고 싶다. 그러면 엄지손가락만 살짝 해주시고요. 자, 여기는 손가락을 한쪽 손가락을 펴서 입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팔을 그려줘 보겠습니다. 원을 그려서 살짝 삐죽 손가락 하나 느낌 나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반듯한 직선보다는 살짝 사선으로 좀 짧게 이렇게 팔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느낌으로. 자, 이제 지우개로 살짝 지워주겠습니다. 자, 라인을 따라서 우리 여자의 옷을 입혀줘야겠죠? 자, V자 그려주시고요. 곡선으로 카라. 곡선으로 카라. 그 다음에 어깨 살짝 사선으로 내려주시고요. 위팔까지 반팔로 이렇게 분리시켜 주시고요. 이쪽은 이쪽 손가락 나와서 곡선으로 살리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왼쪽 팔은 얇게 장갑 그리듯이 이렇게. 자, 그리고 멜빵 그려야겠죠? 멜빵 이렇게 앞치마 그리듯이. 그리고 여기 가로선 추가. 그리고 저는 여기 단추 모양으로 이렇게, 그 다음 이쪽도 단추 모양 하나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포켓 마무리하겠습니다. 평범하게 서 있는 것보다 이렇게 해주는 게 조금 더 움직이는 것 같죠? 캐릭터 얼굴만 그려도 만화를 그릴 수 있지만 지루해 줄 수 있습니다. 몸까지 그리면 캐릭터의 생동감을 표현할 수 있어 흥미를 더 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얼굴 표정을 그려보고 만화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수업 때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초보자도 만화 그리기 만화 선생님 웅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